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기에 들어섰다라는 내용과 관련된 표현을 살펴볼 텐데, 뭔가 좀 심오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리고 생소해 보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를 이제 먼저 볼 텐데, 바로 첫 번째 단어가 그와 관련된 겁니다. 자, anthropocentric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어휘 자체는 우리가 본문의 기사 내용 중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anthropocentric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anthropocene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단어를 설명하려고 뽑았습니다. Interpreting or regarding the world in terms of human values and experiences. 우리가 anthro라는 이 어근을 보면요. 인류, 인간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로 인간의 가치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그거의 기준을 해서 이 세계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보통 인류 중심의,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경험과 척도에서 판단하여 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쓰는 형용사 포임인데요. 여기에서 파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에는 anthropocene이라는 표현이 나올 텐데 우리가 scene이라는 것도 이렇게 century를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중심적인 그 각도에서 봤을 때 인간이 미친 영향으로 인해서 파생된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sediment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침전물입니다. 즉, 액체 같은 데서 가라앉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Material that sinks to the bottom of a liquid. 어떤 액체의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다소 긴 문장이 돼서 sediment가 쓴 예를 볼까요? For example, it would be possible in the future to look at layers of rock, polar ice, in deep ocean sediments and detect increased levels of carbon dioxide and large traces of plastics. 우리가 막 요즘 이렇게 많은 걸 소비하고 쓰고 사용하면서 시대가 흐르고 있는데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미래에 어쩌면 이런 걸 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어떤 층을 얘기하죠. layers라는 거는 돌, 암석. 그리고 어떤 북극의 그런 얼음, 그죠? 그리고 깊은 바다에 있는 침전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산화탄소,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의 어떤 큰 그런 플라스틱의 자취 이러한 것들이 착착착 쌓여서 우리의 어떤 과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Entering a new time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다.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Scientists agree that human activity has such an effect on our planet that it has moved into a new geological period. 자, 과학자들은 이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어느 정도의 차이가냐 이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모두 동의하는 건데요. 인간의 행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어디에? 우리의 행성 지구에. 그래서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가 이 지구에 미친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소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심지어 이제는 새로운 어떤 지질학적인 그런 시대로 들어섰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모두 다 동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An epoch is a particular period of time defined by distinctive events. 우리가 이제 epoch이라는 표현은요. 선생님 앞에 이제 쓰려고 하다가 이걸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특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어떤 시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뚜렷한 사건, 뚜렷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 시기와 이 시기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쓰는데요. 뭐 신기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렇게 쓸때 우리가 epoch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Experts are calling the Earth's new geologic epoch Anthropocene이라고 했는데요. 자, 생소한 어휘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연결을 지어보면 인류의 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면 인류세라고 나왔는데 그 세가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Century. 그래서 Anthropocene이라는 새로운 시기로 세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과학자들은 전문가들은 Anthropocene이라고 불리는데요. A new term, 신조어라는 것이죠. That emphasizes humanity's impact on the planet. 인간 중심, 인간의 영향,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인간이 이 지구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They are now working with international scientific organizations to formalize this new time period. 이제는 우리가 기다릴 수 없고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다. 이제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정의를 내리고 규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전문가들은 지금 함께 어떤 국제적인 그런 과학 단체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공식화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시기,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이거 어떤 공식적인 명명으로 부르려고 이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This would make the Anthropocene epoch an official part of the Earth's geological timeline. 이렇게 이제 했을 경우에는 뭐 누군가가 그냥 재미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이러한 formalization이 거의 이제 끝났을 경우에 이 Anthropocene이라는 인류세라는 하나의 새로운 세기가 이제는 지구의 그런 지질학적인 시간 타임라인에 있어서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는 거죠.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the Anthropocene Working Group believes that sometime between 1945 and 1964, humans began to have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the planet than ever before. 자, 구체적인 시기를 논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칼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요. Anthropocene Working Group은 이 그룹에서는 단체에서는 생각하기를 이때가 좀 본격적인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 시기는요. 45년에서 6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가 되겠네요. 자, 그 시대 언제쯤에 인간이 보다 그 전에도 물론 지속적인 임팩트를 미쳐왔지만 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이 지구에 끼쳤다라는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significant 임팩트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For example, it would be possible in the future to look at layers of rock, polar ice, and deep ocean sediments and detect increased level of carbon dioxide and large traces of plastics. 우리 이제 앞에서 봤던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현대 시대의 이 모습이 먼 훗날에 이거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특징이 지어질 거냐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암석과 또 북극의 얼음 그리고 깊은 바다의 침전물의 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또 탐지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굉장히 늘어난 여러 그 이산화탄소의 양이라든지 혹은 엄청난 양의 그런 플라스틱의 흔적들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There is also evidence of the continued mass extinction of species. 네, 안타까운 얘기이지만 또한 뚜렷한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여러 종들, 그쵸, 동물의 멸종이 대량으로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의 증거도 있습니다. The Earth's current era is Holocene, which began about 11,700 years after the last ice age. And is distinguished by warming and a large rise in sea levels. 그러면 현재 세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홀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홀로세라는 거는요, 지지시대 신생대 제4기로 충족세 또는 현세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거는 전문가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분류하는데, 현세죠, 현세. 그죠? 이 시기는 뭐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냐? 바로 뒤에 것인데요. 11,700년 정도 전에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온난화와 그 해수면의 엄청난 상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빙하기를 넘어서서 많은 빙하들이 녹아서 바다를 이루고, 그러한 이제 시기로 쭉 살아온 이 시기가 바로 홀로센인데, 이제는 이 홀로센이라는 말을 이제 놔두고, 새로운 이 앤트로포센이라는 말로 접어들여야 될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An era is several hundred million years and contains epochs which are tens of millions of years. 자, 여기 보면은 era라는 것이 더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시대라는 건데요. 수백만 년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바로 epoch가 포함이 됩니다. 이 세기가. 그리고 이것은 수천만 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억만 년, I'm sorry. 이외에는 수억만 년이 되겠고, 이퍽은 수천만 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뭐, 둘다 어마어마한 시기이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외가 이퍽을 포함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모든, significant impact가 약간 그 부정적인, 파괴하고, extinction 되고, 이런 것이지 않나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걸 최대한 slow down 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